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의 강상욱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국가대표 선수촌 팀닥터되기입니다. 어, 팀닥터라고 하면은 뭔가 거창해 보이실 겁니다. 네, 팀닥터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팀닥터는 팀 주치라고 의 부르기도 합니다. 팀 닥터는 선수들의 건강검진이라던가 토핑관리, 영양관리 등 스포츠의학의 전 분야를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키고 상시 또는 비상시로 팀의 훈련이나 경기 중에 상주하며 운동선수가 경기나 훈련 중에 부상이 당한 경우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해주는 의사를 뜻합니다. 현재 대한스포츠치의학회에서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일주일에 한번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훈련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이나 또는 응급구강질환에 대해 대처하고 또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마우스가드 제작 등의 치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선수촌 진료실에서 비상시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올림픽 등또 무슨 국제대회가 있을 경우에 팀 닥터로 파견되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외상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거나 네, 아니면 치과 진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팀 닥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미 우수한 치과의사이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뭔가 임상이라던가 이런 진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대한 스포츠 치의학회에서 참여했던 뭐 국제 경기나 아니면 선수촌 건립에 대한 소개, 이런 걸어온 길이라던가 그리고 현재 선수촌 진료실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장비, 그런 등 현황과 그 다음에 수행하고 있는 치과 진료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대한 스포츠 치의학교에서 스포츠 치의학에의 중점을 둔 연수회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대한 스포츠 치의학회가 수행해 왔던 사업, 그 다음에 선수촌 진료실 건립의 역사 등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대한 스포츠 치약학회는2012 런던 올림픽 필드 아키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마우스 가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우스 가드 지원 사업은 지속되어서. 2014년 대한스포츠치의학회는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48개 종목, 150여 명의 국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각각 개인별 맞춤형 마우스가드를 제작, 기부하였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대한체육회와 협력하여서 선수촌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팀 닥터로서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수촌 진료를 시작한 태릉 선수촌의 진료실을 개소하였습니다. 그후 2015년 스포츠 치약회는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병원 주관 기관으로서 광주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 종합병원들과 함께 선수촌 병원에서 선수들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과 치료 활동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이어진 장애인 유니버시티 대회까지 선수촌 치과 진료를 담당하였습니다. 어, 아마 이게 가장 매력적인 이벤트였죠. 예, 최근 가장 매력적인 국가대표 팀닥터 활동으로는 평창올림픽을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어, 뭐 다들 진료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마음 졸이면서 어, 모두들 경기를 보시고 어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기 결과에도 뭐 일희일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에는 아시다시피 어, 우리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의 어, 뒤에 숨겨진 곡도 많이 컸습니다. 대한스포츠치약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치과 의료를 지원했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평창 조직위 의료 지원 기간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여서 조직위 측과 업무 협약을 맺어 선수촌 진료소인 평창 폴리클리닉, 강릉 관동 하키 센터 등을 맡아 치과 의료 지원에 나섰었습니다. 2018년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대표 선수촌 측에서 스포츠 치의학교에 응급 상황을 알렸으며. 예 이동 진료 버스를 급파하여 성공적으로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등의 과격한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치아 파절이라든가 아니면 치아의 수복에 대한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구강 보호를 위해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여서 제공하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도 치과 의료 지원 활동은 지속되었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마우스 가드 제작 등의 치과 의료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그후 태릉 선수촌이 진천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선수촌 치과 진료실도 진천으로 옮기게 되어 2018년 6월 성대하게 새로 오픈하였습니다. 2019년 광주에서 열린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내 치과진료실을 방문하여서 대회기간 동안 선수들의 치아와 아간면 부상에 대한 치료시스템을 점검하였으며 수영 종목에서 치의학 분야의 활용 및 부상 예방, 처치 방안을 소개하여 수영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치의학적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이벤트입니다. 최근에는 2022년 4월에서 열렸습니다. 그 순천에서 열린 배드민턴,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대한 스포츠치약회 전명섭 회장님과 연수이사이신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의 홍성진 교수님께서 의무부 의사 운영요원, 국제대회 토너먼트 닥터로 위촉되어서 경기 중에 있을 수 있는 외상에 대한 대처 등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선수촌 치과 진료원은 훈련에 매진하여 시간 부족으로 인해 외부 치과를 방문하기 어려운 선수들의 구강 건강에 대한 의문점 해소라든가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치과 치료,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상이 없더라도 경기력 향상을 위한 마우스 가드의 제작 등을 통해 국가 대표 선수들의 구강 건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의료 지원이 수행되고 있는 선수촌의 현황과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개소 준비 중인 진료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합니다 대한 스포츠 치약회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와 그 다음에 대한 체육회와 협약을 맺어서 치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 체육회는 현재 4 개의 국가 대표 선수촌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확장 운영에서 주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천 선수촌, 그 다음에 철거 예정인 태릉 선수촌, 그 다음에 고지대 훈련장인 태백 선수촌, 걸림 예정인 평창 선수촌이 요네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태릉 선수촌에 선수촌 치과 진료실을 설립하였으나 현재 태릉 선수촌은 철거 예정으로 2018년부터 주 기능이 이전한 주 훈련장인 진천 선수촌에 선수촌 치과 진료실을 개소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 선수촌은 태릉 선수촌을 대체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진천군의 광해원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수촌 내에 재활의학 및 정형외과를 포함한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치과와 한의과가 주일에 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실에 들어서시면 진료실 전경은 이와 같습니다. 예, 뭐,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깔끔한, 뭐, 뭐 다할수 있는 그런 진료실입니다. 예, 진료실 들어가시면 우측에 예, 이 설립에 도움을 주셨던 예, 후원업체와 후원자 명단이 보입니다. 우스템에서도 예, 예, 뭐, 시티라던가, 체험 많이 지원을 해주셨죠. 그 다음, 이 좌측으로는 예, 소독과 주, 소독 및 준비실이 있으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면 소독 및 준비실 내에는 기본적인 멸균 기기라던가

등을 구비하고 있어서 마우스 가드의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진촌 선수촌 이외에 대한 장애인 체육회와 협약을 맺어서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이천 선수촌의 치과 진료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꾸미고 있는 중으로 현재 진료진 모집 중입니다. 봉사 정신과 사명감이 투철한. 많은 치과 의사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진천 선수촌에서 수행하였던 그런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6월부터 다시 재개하여서 10월 26일까지 총 18번의 진료에서 총 75분의 진료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총 내원한 환자 수는 122명이었으며. 운동선수들이라서 좀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예. 평균 연령은 29세였습니다. 선수촌 진료소는 예, 국가대표 주치로서 봉사에 예, 중점을 두고 있어서 뭐 보철이나 임플란트 같은 그런 진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진료, 뭐 레진이나 이런 모든 진료를 하지는 않고 주된 업무는 예, 낮에 훈련을 하고 훈련소에 있느라 예,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 예방을 위한 검진을 해 주고 또그 외부에서 뭔가 수술을 받거나 발치를 하였으나 어~ 시간 때문에 외부 치과 방문이 어려운 선수들을 위해서 스티치업이나 드레싱을 해줄 수가 있고 또 그~ 구강 상태에 대해 의물점을 해소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 그 자신의 구강 상태에 대한 진단이라던가 뭐~ 향후 상담 등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통증이 매우 심한 그런 응급상황의 경우에 뭐~ 사랑니 발치라던가 아니면 발수 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임시 충전, 임시 가봉 정도까지 응급 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력 향상뿐만이 아니고 선수들, 선수 자체 의 보호에 도움이 되는 마우스 가드에 대한 관심은 어, 가그 관심을 가지고 실제 제작을 의뢰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이제 뭐 따로 수납을 하거나 하진 않으며 어, 대한 스포츠 치의의 서포트로 수행하는. 자원봉사 차원의 진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긴 시간 동안 들려서 감사드리고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 대표들의 경기를 보면서 그들의 노력에 참 감탄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과 뒤에는 이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뭐 누군지 다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 대표 선수촌에서는 어, 이들이 온전히 노력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예, 최상의 훈련 여건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최첨단의 이제 훈련 지원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대회에서 어,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국제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걸고 우수한 성적을 낼수 있도록 이제 많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서. 음, 우리나라 이제 구기 성의 결과를 낼 것이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기쁨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여기에 이 부분에 이제 우리 치과 의사들의 역할도 많은 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예, 만약 봉사를 제공해 주신다면 예, 이러한 봉사로 선수들은 이제 선수촌에서 시간이나 이제 구강 컨디션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향상된 경기 결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응급 상황에 대해 빠르고 적절한 대처를 했을 경우에 선수 생활이라든가 선수의 구강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국제 대회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 스포츠 치약회에서는 대한민국 체육의 부흥과 스포츠 치약의 발전 및 국가 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팀 닥터로 봉사할 치과 의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기선양의 어, 기쁨을 제 3자로서 이제 관찰자로서 누리는 것도 참 즐겁고 좋은 일이지만 어,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그 기쁨에 일조할 수 있다면 어, 좀더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